네, 대전의 딸, 강력한 우파, 김소연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최상병 특검이 부결됐네. 한 시간 정도 전에, 네, 부결됐대요. 아이고, 뭐, 다행이지만, 참, 이런 걸로 참 특검을 뭐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힘이 좀 빠질까요? 아니면 더 가열차게 또, 저, 2라운드, 3라운드 몰아붙일까요? 더 가열차게 몰아붙이겠죠. 그 자들은 그런 자들이니까. 그쵸, 요 네. 부결된 것부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이 사실상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하기 위해서 대미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나 김웅 의원이나 유희동 의원 그리고 또 김근태 그니까 이런 의원들이 아우팅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김근태가 아니라 김근식 김근태가 있어요. 김근태가 있어 또? 네, 김근태 모르시는군요. 아, 김근태 의원. 어. 국민의당 비례 순번 4번이었나 그런데 아, 그 권은희 의원이 이전에 탈당을 했나 그래가지고 지난 연초에 승계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전대협 출신이에요. 신전대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청년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많이 글쎄, 했고,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해? 저랑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던 사이인데, 이 친구가 21년에, 2021년에, 한동안 유재일 씨 유튜브랑, 최훈민하고 같이 유재일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이렇게 치켜 세우는 유튜브를 전격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쯤 그쪽하고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어울리면 안 되는데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개인적으로 유재일 씨가 나쁘고 최훈민 기자가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도 어쨌든 이준석 이게 이제 신박한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띄웠는데 결국은 그들이 바람 잡아서 당대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정들면 나쁜 면도 좋아 보이고 막또 이게 의리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준석이가 보면은 방송가나 언론 기자들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상 신분이 두터워서 그 말도 안 되는 성상납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초청 강연을 간다거나, 쉬지 않고 방송에 초청돼서 패널로 나온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근태 우리 의원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포섭 작업을 당한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밝혔어요. 성명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본인이 특검 이거 찬성할 거다 라고 아주 대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뭐, 철 모르는 저 젊은 정치인이 또 헛소리를 한 건데, 아, 이 안철수는, 이 김웅하고 유희동이야. 원래 이 세보개니까, 배신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 사람들이지만, 안철수는 때만 되면 어떨 때는 또 괜찮게 하다가 또 이럴 땐또 이렇게 배신행위하고, 왜 그럴까요, 안철수? 안철수 의원은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데, 안타까워, 진짜.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모른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기초 소양이 안 됐다거나,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진짜 어떤 입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사선직이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을 모를 리도 없고, 뭐 국회가 하는 일,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이제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대한민국 헌법 체계나, 뭐 국가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최상병 특검 반대한 이유도 사실상 삼권 분립을 형해화시키는 부분이나, 수사권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에나 특검을 이제 여야 합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합의로 이렇게 잘 끌고 왔었는데, 뭐 BBK 때만 합의가 안 됐었다고 하는데, BBK 때는 그 피조사자이자 뭐 특검 대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자로서 찬성을 하셨나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항상 여야 합의로서 이렇게 어떤 법 집행, 행정부가 해야 될법 집행과 사법기관이 해야 할 일부 기능을 특별하게 인정을 해준 게 특검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여야 합의로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의미를. 네. 그리고 이제 뭐,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쪽은 전혀 명분이 없는 게, 뭐 대통령과 관계된 일이니까 뭐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과 고위직 측근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수년을 민주당이 공들여서 노력을 한게그 공수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야 진짜. 네,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수사 글쎄. 개입을 했는지 안아 했는지. 공수처 왜 만들었어? 지들이 난리 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네, 근데 그것을 못 믿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참.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특검을 하자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 상황 자체를 그 어떤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 헌법상 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국민들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입법부에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하시지 않고, 디테일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양새가 대통령이 거절하면 정쟁이 되니까 그냥 받아라. 그거 받고 차라리 양보해주고 민생 법안을 통과를 더 시키자. 이게 실용주의에 맞지 않냐. 이런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안철수 의원은. 아, 그렇구나. 이 문과 이과의 그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 뇌구조랄까? 이런 게좀 다른 그런 것도 있나? 이과니까 이분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그런 아니? 생각하지 그런 않아요. 생각 저도 안 해요? 완전 생의과 출신인데, 그렇구나. 막 네, 물론 카이스트 저는 출신이니까. 변호사를 뭐 했기 때문에 또 아, 여긴 뭐. 문무를 다 겸비한 사람이고 문과 이과를. 아니, 근데 국회를 사선을 하셨으면 저보다 훨씬 더 법을 잘 아셔야지 정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딱히 입과적인 뭐 면모를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 그래? 예를 들면 저는요, 그 일개 시의원이던 시절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권 한가운데서부터도 반대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첫 번째 총선 나갔을 때 2020년 첫 번째 공약이 탈원전 정책 폐지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문이과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뭐 이과면 좀더 알아채기 쉽죠. 왜냐하면 원자력 공학이나 원자력 뭐 발전이나 원자력 원전에 관해서 이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환경 문제랑 전혀 관계가 없고, 에너지 효율이나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더 적고 뭐 이런 것들을 이과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안철수 의원께서는 대권 주자로 나왔을 때 탈원전 정책을 같이 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게. 네, 이건 국가 자살행위거든요. 그러게. 그런데 개념이 없어. 가끔 가다가. 개념이. 네, 그거는 너무나 사실은 이공계라면 뭐 절대로 뭐 가끔 이상하신 분들도 있죠. 뭔가 저 민주당 쪽에도. 네,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이과의 뭐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게 서울대 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이자 또 게다가 IT 개발자이자 사장님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저는 탈원전 정책을 오히려 홍준표 시장님은 그때 대선 때 유일하게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대중 정치를
지나치게 표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님은 아. 그때그때 되게 대중 아. 인기 영합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한 걸음 더 멀리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그래요. 또 안철수한테 기대하는 아직도 기대하는 그 중도 실용주의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안철수님, 중도 실용주의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중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닌데 자꾸 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했다 좌파했다 뭐 왔다 갔다 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정무감각이 현저히 떨어진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근태 의원도 어쨌든 국민의당 몫으로 그 승계를 받아서 아마도 안철수 의원님을 뭐 배신할 수 없으니 따라간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김근태 의원도 서울대 이공계 출신이에요, 심지어.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특검 이제 최상병 특검이 이제 부결됐는데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이 될것 같습니까? 지금 최상병 뭐 우리 해병대 의원 그 순직하신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탄핵을 대놓고 운운하는 사람들이 다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민주당 쪽에서. 예, 뭐 그렇죠. 김용민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앞장서서 했는데 성공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조국이나 뭐 신장식이나 뭐 온갖 희한한 사람들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그러게.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22대 여의도로 들어오려고 입지르면 들어옵니다. 진짜 그 꼴을 볼 생각하니까 아 스트레스 엄청 받아 벌써부터 아 진짜 재밌게 보면 되죠. 아니 그 무슨 큰일 안 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또다시 발의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또 최상병 특검을 또 근데 뭐 열받고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게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예 예, 그렇지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쟁 도구로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못된 버릇을 언제까지 할지 아마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고 이제 다가오는 다음 선거들에서도 아마 다 심판을 할 겁니다.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번 끊고 갈까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